2,700명은 육지 나가서 학생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예,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 주소만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소가 되어 있으면은 요금이 엄청 쌉니다. 울릉도 왔다 갔다 하려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12만원에서 13만원 내야 돼요. 근데 주민이 되면은 14,000원 가지면 왕복 다 합니다. 어디라도 강릉, 묵호, 후포, 포항까지 국가에서 다 부담해 줍니다. 결정하여 지원하는데 여기에 저 종교는 천주교 두 개, 절이 다섯 개, 일반 교회가 45개, 다방도 45개나 있습니다. 네. 붙어 다녀. 주 이용객이 손님인가? 예, 학교 시설은 여기가 예, 유치원이 다섯 개, 초등학교, 중학교 세 개씩 있고요. 고등학교는 명문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예. 대학교는 울릉도 많아요. 노인대, 주부대, 해병대, 경비대, 예, 전망대도 엄청 많고요. 예. 순찰대. 끝내줍니다. 예. 순찰대도 있어요? 네. 순찰대. 방범대. 예, 방범대도, 방범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많습니다. 좌측에는 이제 도동 약수공원 입구라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가면은 절도 있지만 약수터도 있고 독도 박물관도 있고 케이블카도 탈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데는 예, 울릉도의 얼굴 읍사무소입니다. 그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 군청, 경찰서, 세무소, 등기소, 우체국까지 다 있어요. 행정동이네. 예, 맞습니다. 자, 명박이 볼 사람들은 여우측을 바라보면 향우촌이라고 있는데 예, 여기 명박이 붙어 있어요. 예, 여기. 왔다 갔어요? 예, 왔다 갔습니다. 잘했네. 예, 밥 먹고 갔습니다. 예. 우측에는 저 8월 말에 9월 초에 입주하려고 그랬는데 저 어디 산티나무로 가지고 입주도 못하고 뭐 11월 달 지나야 입주하려는가 봐요. 임대 아파트입니다. LH 공사에서 만든. 네. 야는 처음 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계속 무너지네. 원래 언덕이 찍은 거야. 여기는 이제, 야, 이제 금방 탄 데가 도동, 넘어가면은 저동, 그 다음에 사동을 합쳐가지고, 예, 읍으로 칭합니다. 울릉도 읍. 그래도 다행히 비가 개고 있습니다. 네. 천만 다행이요. 의료시설은 울릉도에 보건소가 3개,
보건의료원 입원하는 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두병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축병원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좌측에는 네, 한마음회관이라고 해가지고, 네, 울릉도 행사는 여기서 다 합니다. 여기는 저동이라고 합니다. 저동. 신항이 있는 데예요? 아닙니다. 이게 저동 항구입니다. 아까 저 사동 신항, 여기는 저동 항구입니다. 예. 예, 울릉도 배 들어오는 데는 여객 터미널 있는 데가 바로 아까 신항, 그 다음에 여기 저 도동항구, 그 다음에 저동항구입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게 바로 유명한 촛대바위입니다. 옛날에는 텔레비 나오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나오면 저기 나왔어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예, 여가 바로 울릉도 어업 전진 기지인데, 이제 기지고 나발이고, 이제 없어졌어, 이제. 예, 오징어가 안 잡혀가지고, 빌볼 일 없습니다. 여가 울릉도로 말하면 어업 전진 기지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오징어 많이 잡힐 때는 4만 명이 사, 4만 명. 지금은 8천 명 삽니다. 개가 많다는 것도 생기고. 예, 맞습니다. 예, 똥강아지가 많은 자리, 여기다 물고 다녔다는 동네는 저기 천부 있습니다. 천부. 그 동네가 그랬어요. 자, 여기는 저동항이고, 예. 왜냐면 여기 그전에는 여기 못 다녔어요. 길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터널을 뚫었는데 저쪽으로 가려다가 여기를 못 보게 되면은 억울하실 것 같아서 여기부터 가게 된 겁니다, 지금. 왜냐면 요즘에는 빨리 깜깜해져가지고, 예. 그래서, 저, 겨울에 여기 여행 오면은 별로 많이 못 봐요. 아, 그러면은 저쪽으로 갑니다. 촛대바위 못 보는 거예요? 어디요? 촛대바위. 촛대바위 쪽이잖아요. 아니, 저쪽으로 간다면 코스가. 아, 보죠. 어차피 보는데 깜깜해가지고 네. 보이야 보지. 그러니까 깜깜하지. 예, 그래서 여기로 온 겁니다. 예, 한바퀴 돌아서. 천부에서 옛날에 나래분지에서 막걸리 한잔 먹고 다시 처음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절로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터널이 뚫려가지고 한 바퀴 뺑 돕니다. 우측에 보면은 여기 저 바위가 하나 있어요. 저게 북저바위입니다. 저기 유명한 죽도고요. 아까 저기 무슨 바위라고요?
북저바위. 이게 촛대바위, 북저바위, 죽도 보신 거예요. 죽도가 뭐예요? 아, 죽도라고 하는 데는 대나무 죽자 써가지고 섬도자 써서 죽도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저기에 총각, 네, 한 저 인간극장에 한 10번 나왔어요. 혼자 어머니 모시고 혼자 사는 총각이요? 예. 결혼했어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아들 나가지고 예. 제주도, 제주도 성산 자, 여기는 이제 저 내수전 예, 해수욕장입니다. 몽돌 해수욕장. 자, 이게 내수전 터널 지나가는데 이 터널은 1950m짜리 아니 1520m짜리입니다. 이게 1520m짜리 상당히 깁니다. 이게 바로 저 현포 천부 사람들의 30년 수건 사업이에요. 이 터널을 뚫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했지만은 작년 12월 28일 날 개통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지에서 자전거 부대도 오고 예, 마라톤 선수들도 오고 행사를 많이 했어요. 여기 터널 지나고 나면은 예. 또 터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저 앞에 있는 터널 이름은 와달리 터널이라고 하는데 자, 이 좌측에도 비만 많이 오면 비폭포라 그래가지고 좌측에 보세요. 저 인기 많이 낀 데가 예, 쫙 꼭대기도부터 비만 많이 오면은 폭포가 되고 저기도 있습니다. 폭포 하나도 세 개가 있어요. 비 많이 왔을 때만 내려옵니다. 지금은 안 내려오네요. 예, 이 와달리 터널은 예, 1950m짜리입니다. 여기 지나게 되면은 에, 죽도도 잘 보이고 관음도도 보이고 연도교도 보이고 에, 삼선암도 있고 선녀탕도 있고 에,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저쪽으로 돌아버리면 거의 밤이라도 사진도 못 찍고 못 봅니다. 요즘에는 금방 깜깜해져요. 저게 보이는 게 우측에 유명한 죽도입니다. 제일 가깝게 보이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거 수영해가도 되겠는데요? 예? 수영? 아, 수영해갖고 가실 자신만 있으면 가도 됩니다. 말린 사람? 예, 말린 사람 없습니다. 여기는. 가깝습니다. 예, 가깝습니다. 고기는. 예.
대로 진짜 가야지. 근데 이제 이제 안 좋아해. 옛날에 여기 저 길이 없을 때는, 터널도 없고 길이 없을 때는 선목 배 타고 다녔어요. 만 원씩 내고. 그때는 이제 만 원씩 낸 사람들만 구경을 다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삼선암입니다. 이 옆에 조그만 바위는, 예, KFC 할아버지, 예, 지팡이가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 못 사줬어요. 자, 저게 삼선암. 토끼 귀처럼 보였죠? 저게 달나라 토끼입니다. 달나라 토끼. 예.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사진 찍고, 이제 가실 분은 여기서 사진 찍기 바랍니다.